바낙스 LJ 아니 바낙스 뭐지? LJ 바낙스 LJ 100X 100HX 두 개를 튜닝을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아는 형님한테 뺏어왔어요. 문어 전용 릴인데 100X 이거는 기어비가 5.1:1입니다 얘는 얘 기어비가 얼마? 100HX는 기어비가 얼마지? 6점대인데 이건? 아까 6.1:1입니다 6.1:1 기어비는 쭈꾸미형으로 좋은데 무게가 무겁죠. 차이점이 뭐죠? 기어비만? 사장님 이거 풀러본 적 있어? 모르겠어요. 지금 또 풀러봐야죠. 한번 풀러보자 이거. 아무튼 100X랑 100HX랑 그렇습니다. 차이점 일단 기어비 차이가 있고 드랙력 차이 있더라. 여기 스펙에 보면 무게는 280g 똑같은데 HX가 드랙력이 8kg고 그냥 100X가 10kg입니다. 5.1:1 만듦새는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뭐 아무튼 제거 아니니까 아는 형님 거니까 막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건사량도 똑같고요. 건사량도 똑같고. 아, 스프레이 깊이? 네, 건사량도 똑같고 뭐 드랙력 10kg, 8kg인데 한번 볼게요. 이거 근데 핸들이 좋다. 뻥인지 아닌지. 근데 하나 마음에 조금 안 드는 게 이건 왜 거칠거칠하게 놨을까? 여기는? 혹시나 라인 같은 거 하긴 뭐 여기 쓸 일은 없지만 주물이지 뭐 주물로 찍어내다 보니까 아... 단조로 찍어내다 보니까 그럴까? 안에까지 연막까지 안 들어간 거죠. 자, 분해하면서 원영이가 최 사장이 조금 고민을 하네요. 뭐지? 뭐 네? 때문에? 고민 안 했는데? 어, 그래? 네. 아니, 뭐 어차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집사람이 다 쳐낼지도 몰라. 이 사람은 왜 쓸데없이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런 걸로 안 싸우세요? 아, 처음엔 많이 다퉜지. 지금도 의견 충돌이 있을 땐 있어. 뭐랄까, 영상 때문에 만약에 의견 충돌이 있으면 신혼 때 같아. 내가 범띠, 집사람이 용띠거든? 우린 진짜 한번 다투면 영호상박이야. 근데 둘 다 고집들이 세가지고. 재밌어, 아무튼. 저도 집사람하고 이제 15년, 16년을 같이 살면서. 뭐 얼마 산 건 아니죠. 야, 나보다 조금 덜 살았어. 아, 그래? 좀 살았냐, 얼마? 그래서 느끼는 게, 남자와 여자 다 똑같은 사람인데, 깊이 차이 같아요. 생각하는 깊이. 난 솔직히 여자가 생각이 더 깊다고 생각하는 사람. 훨씬 깊지. 훨씬. 근데 남자는 생각을 넓게 생각해요. 이 문제점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어떤 파장이 생길까? 쓸데없는 다른 것들을 생각해. 근데 여자들은 지금 상황에 대한 깊이를 생각하고 그런 차이가 같아요. 그래서 서로 합의점을 못 찾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잠깐 갈아올게. 벨트 샌덕이라고 하나 저걸? 네. 나 목공하면서 저건 구비를 못했어. 벨트 빼빠. 벨트 빼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엄청 싸우고 저희도 뭐 어렸을 때 결혼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뭐 안 싸우고 이제 안정됐다? 안정됐다고 얘기하나? 여러 분야로 많이 다투잖아. 의견 충돌을 한 게 많이 다툴수록 나이 들면서는 좋은 것 같아. 의리가 좋아진 것 같아, 그죠? 야, 여자들은 애정이 아니고 의리라고 하면 싫어해. 저 의리로 할게요. 지탄을 받고 싶구나. 저 의리로 하겠습니다. 다른 말이 정 아닐까, 정? 정. 예. 오호, 크다. 네, 커요. 요런 스타일들이 커요. 자,
장군님 눈이 소리가 크고 좋아요. 이 리를 뺏어야 되나? 아, 소리는 내 마음에 드는데. 아, 드랙도 좋네. 야, 이 드랙 10kg짜리야. 100X야? 어. 드랙이 10kg짜리야. 그만한 거 치고 나가려면 부시 정도 내야 되겠다. 이야. 바낙스 LJ입니다. 문어용 릴이죠? 어, 왜 문어용 릴이냐? 기어비가 났습니다. 기어비가 낮으면 힘이 좋겠죠? 쭈꾸미를 하기엔 기어비가 조금 낮고, 5.1:1이고, 그리고 무게도 280g이면, 라운드형 릴이 힘은 좋은데, 무게가 좀, 이, 케이스 때문에. 뭐, 통 알루미늄 같기도 하고, 그런데 280g이면 하루에 몇백 마리를 잡아야 되는 그런 그 선상 낚시용으로는 좀 무겁습니다. 어, 참돔? 광어다운샷?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광따나 뭐, 좋을 것 같아요. 참돔도 가능할 것 같고. 오케이. 광어, 예, 광어다운샷을 뭐. 오케이. 내구성이나, 수리성이나 뭐, 나중에 이거. 다음에 100HX. 저거 튜닝할 때? 예. 이거, 드래곤 튜닝 또 할 겁니다. 그리고 핸들이 길게 좋은데, 어. 선상에서 다운샷 날씨 할 때는 긴 게 좋은데, 다들 이렇게 짧은 쪽으로. 이거 하면 길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어. 이렇게 하는데, 아, 순정형을 이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신 건가? 카본? 이 핸들이 좀 가벼운 재질이지, 이게? 핸들, 예, 이게 저거잖아요. 아, 야, 이 카본, 아까 네가 얘기한 그거랑 똑같다, 이거. 격자 모양으로 네, 해가지고. 네, 네. 가볍겠죠, 이게 더? 가볍죠. 요즘에 이제 튜닝 핸들도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베스도 마찬가지고. 자, 이거 맡기신 땅고 형님 잘 쓰겠습니다. 제 손에 있는데 드린 게 어딨어? 내가 쓰고 말 거야, 이거. 형, 동생 사이 깨지겠는데? 어, 100HX네, 이거. 자, 이거 릴 맡기신 그 형님이, 선상낚시를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엔 또 수평액인가? 그거를 잔뜩 보내주셨더라고요. 안흥항 쭈꾸미 낚시 다녀왔는데 못 썼습니다. 아까워서. 침강할 때 수평으로 가라앉는다 그러면 쭈꾸미가 아니고 갑오징어용이죠. 멍하니 있는 거 촉수로 딱 공격하는 거. 보통 로우 프로파일형, 그러니까 케이스가 강화 플라스틱 뭐 그런 재질 뭐 이런 것들은 무게가 굉장히 가볍죠. 200g 전후. 우라노 인쇼 G2가 205g인가 그럴 겁니다. 이게 280g인데 쉽게 비교를 하자면 우라노 인쇼 G2보다 20호 추가 하나를 더 달고 낚시를 하시는 거예요. 왜? 얘가 몇 킬로짜리였죠? 8kg. 케이스 상에 틀리네요. 뭐가? 8kg, 10kg 차이가. 왜? 무슨 차이야? 여기 베어링에 원심 브레이크에 올라온 베어링이 여기는 지금 밑에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피니언 기어가 위에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아까가 100X죠? 100X는 여기서 바로 스프리 쭉 올라왔어요. 근데 요 원시 브레이크가 잡아주는 면적이 더 넓어요. 피니언 기어가. 아. 그 차인데 그게 드랙력을 좌우할 수 있는 차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 틀리네요. 틀리고 차이점이 있다 이거지. 네, 차이점은 피니언 기어 차이네요. 그리고 기어비 자체가 틀리니까 분명히 메인 기어하고 피니언 기어 그게 이제 좀 성글고 뭐 그런 차이? 그런 건 있겠지. 그렇죠? 우리 눈에는 잘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똑같아? 네. 메인 기어는 똑같아? 네, 똑같아. 사실은 드랙력이란 건 이 메인 기어에 드랙 헤드가 붙는 그 차이인데 똑같아? 저는 솔직히 좀 납득은 안 돼요. 그거 뭐라 그랬지? 티끌? 티끌? 뭐라 그러죠? 이거를? 이발이 뭐? 몰라 아무튼 이발입니다. 이거 뭐 안 되나? 아니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우리말로 좋은 우리말 이런 거 없나? 끄스름이 끄스름입니다. 맞다 끄스름이 손끄시름이처럼 끄스름이 부품 드래곤 튜닝 부품이 이 친구가 좀 보유하고 있는 게 꽤 여러 개가 됩니다. 맞는 걸 찾아서 하니까 금방이네요. 천천히 돈다. 이거 같은 분 건가요? 같은 분 거예요? 형님이 하나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형님 하나 주시려고 쓰는 거 같아. 아, 네, 내가 배 깔고 엎드려야 되겠어. 좀 달라고. 형이 내가 봤을 때는 두 개가 뭐 7점대도 아니고 6점대, 5점대라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형님 원투 캐스팅한 영상도 좀 가끔 보내주시는데 잘 치시더라고. 펜주럼 뭐 이런 것도 다
다들 그런 거 하시는데 나만 이러고 있네. 야, 근데 그 형님이나 나나 최 사장 이런 능력을 되게 부러워해. 자기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다른 거지, 사람마다. 뭐 하면 전국에 방파제 한 번씩 돌 거야. 원투라고, 원투라고. 시라소니처럼? 전국에 원투 도장깨기 다니시는지. 야, 그 사람은 사람을 상대로 했지만 난 방파제를 상대로, 물고기를 상대로 한 천년을 살아봐라. 거기는 이길 수 없어, 조관은. 그래도 파츠가 맞는 게 확인 구비하고 있으니까. 요게 요 보시면 이렇게 핀형 기어가 요 베어링에 물리죠? 아까 거는 그냥 그 핀만 올려놨었어요. 그러니까 스풀이 좀 면적이 넓어지니까, 잡아주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좀 더 안정적이다. 안정적이게 릴링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이. H가 보통 하이 줄임말 아닌가? 근데 그러기에는 기어비가 참 6.1:1? 이건 좀 하이기어 사이어는 아닌데. 바낙스 뭐 요즘에 뭐 잘 안 드시니까. 근데 아니야, 이거 문어릴로 내가 여러 번 봤어. 나는 안 써봤는데 사용하신 분들 여러 번 봤어. 힘도 좋고 가격도 이게 10만원 초반 정도일 겁니다 아마. 11만원? 뭐 그 정도 하고 가성비 괜찮다 하는데 뭐 좋아 보이긴 합니다 뜯어보니까. 근데 제가 써본 적이 없어서 이게 뭐 정답입니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뭐 제가 써봐도 이게 정답입니다 이런 말은 안 쓰지만은, 그래도 경험이 없으니까. 이 최 사장이 뜯을 때 계속 지켜봤는데 만듦새는 좋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프레임? 뭐 이런 것도 튼튼해 보이고. 그리고 생각 같아서는 굉장히 뭐 300g이 훌쩍 넘어갈 줄 알았더니 케이스를 보니까 280g이라고 돼 있는데 팔에 무리가 갈 수도 있죠. 근데 엄청나게 지장이 있는 그런 무게 정도는 아닙니다. 메커니컬상 구조나 뭐 봤을 때 드랙력은 크게 관점을 안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뭐 10kg나 8kg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냥 드랙력이 좋은 릴 이렇게 생각하시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말씀을 원트릴 크로스캐스트랑 크로스캐스트 KS를 예를 들은 적이 한 번 있거든. 그때 2017년형 시커먼색 크케가 드랭력이 15kg 그리고 한국 다이와 전공에서 나온 한국형 그게 10kg거든? 야, 10kg를 언제다 쓰냐? 원투, 생활낚시 원투에서. 붕장어 1m짜리를 잡아도 10kg만 해도 차고 넘칠 거다. 근데 하물며 이게 8kg, 10kg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아. 메카니컬 상도 그래요. 지금 그 메인 기어 사이즈도 똑같고. 그, 사실 때 뭐, 아, 이게 드랭력이 더 좋아, 이게 드랭력이 더 낮아, 이런 고민은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두 개 아무거나 사셔도. 갑오징어 채비편에 어떤 조력 한 20년 되셨다는 분께서 댓글을 주셨는데 채비 만든 거에서 기둥줄 10호 뭐 이런 거 굵다, 핀돌에도 그렇고 언밸런스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 근데 드랭력 뭐 이런 거는 크게 참동, 광어 뭐 이런 것도 4kg, 5kg짜리를 다 걸어낸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 드랙 풀어놓고 차고 나갈 때 찌익 풀리고 힘 빼주고 이렇게 걸어내는 거지 그걸로 뭐 드롭봉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정도 릴이면. 근데 문어는 조금 다르긴 하지. 문어는 팔 벌리고 나올 때 이미 3-4kg는 먹고 또 한번 콱 박을 때 그때 펌핑을 좀 해줘야 되거든. 아 진짜 뺏어야 되겠다. 얘는 거의 풀었을 때, 조금 조였을 때, 꽉 조였을 때. 꽉 조여주고, 굳이 꽉 조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리 잡아주면. 놓고, 풀어서 쓰시면. 이게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까랄까랄 하다가, 쓰시면서 조금 손이 줄어들 거예요. 카지프 그렇더라. 네. 처음에 소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조금씩 줄더라고. 줄 수밖에 없죠 이것도. 오우 좋다. 자, 완성이 됐습니다. 완전히 뭐 거의 풀었을 때. 어? 아 그렇지, 미니까. 네. 완전히 풀었을 때 정도 수준까지는 안 쓸 테니까. 자, 소리가 조금씩 무거워지죠? 자, 어느 정도까지는 점점 커지다가.
야, 이거 진짜 뺏고 싶다. 아, 나도 하나 사올까? 자, 닐 주인이신 땅고형님. 땅고형님은 드랙을 더 꽉 조이시고, 형님이 직접 돌리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요 정도. 아! 자, 제 입장에선 완벽합니다. 10만원 초반 릴이 20만원 후반, 30만원대 릴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조사장이 그 블로그에서도 지켜보시고 그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께 꼭 그런 말씀을 드린답니다. 기존의 드랙력보다는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린다고 하니까. 자, 소리는 제 마음에 드네요. 두 개 같이 해봤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